축태의 원리라고 해서 최저 에너지 궤도 함수는 밑에서부터, 즉 1s에서부터 채워져서 순서대로 채워진다. 지금은 1s2, 2s2, 2p6, 3s2.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순차적으로 채워지는 게 바로 이제 축태의 원리고, 혼투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좌석버스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빈 공간이 있을 때의 전자는 쌍을 이루지 않고 가능한 한 홀전자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방향에서 전자가 채워진다. 좌석버스 있을 때 앞에 사람 타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 쌍을 이루려고 하지 않죠. 에너지적으로. 그래서 훈트의 규칙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로 홀전자가 많아지는 그런 방법으로 전자 배치를 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제서야 쌍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울리 베타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전자가 하나의 궤도 함수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궤도 함수에 두 개가 전자가 있을 때 반드시 스핀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자 배치의 세 가지 기본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전자 배치 세 가지 기본 원리, 즉 축태의 원리와 혼트의 규칙,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전자를 하나씩 채워보자면, 밑에서부터 우리가 전자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축태의 원리고, 그 다음에 서로 반대되는 스핀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파울리 베타의 원리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 순서대로 전자를 채우고, 만약에 전자를 두개 채워야 하는 경우 있으면 쌍을 이루지 않고 가능한 한 홀전자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전자 배치를 하면 된다. 이게 이제 혼트의 규칙, 파울리 베타의 원리, 그리고 이제 축태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소부터 시작을 해서 전용 원소에 해당되는 전자 배치를 한번 쭉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배치에서 우리가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전용 원소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예외적인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크롬이라든지 망간 또는 구리나 아연과 같은 이런 전자 배치는 앞에서 했던 그런 배치하고는 조금 다른 예외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따로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일반화학에서 한번 배웠던 바가 있고, 그리고 무기화학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왜 그러한 성향을 띠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